그 슈렉 목소리 주인공이 이분이세요. 슈렉. 여러분 너무 기다리세요. 슈렉. 슈렉.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슬개 하이에나. 오, 맞아 맞아 맞아.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오! 여러분 박상민 씨의 목소리 더빙도 집중하셨습니다. 장군의 아들. 네, 장군의 아들. 네? 여러분, 나 김도환이 종로에 돌아왔습니다. 한 줄기의 연기처럼 갑옷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자, 마지막. 게리 올드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어머, 어머, 어머. 묻지 마라 매냐고. 왜 그렇게 높은 것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말해. 높은 것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말란 말이야! 우와! 우와! 게리 올드만! 게리 올드만! 믿어서! 아이고야. 아니 근데 그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인형 캐릭터를 손수 만드셨다고요? 네, 제가 한땀 손바느질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 정말요? 이 지금 인형을 네. 어머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의 그 정성이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가 어르신 거랑 좀 이렇게 닮았어요. 맞아요. 철영아 닮았다는데 맞냐? 네. 아. 여성 복화술사는 처음 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복화술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아, 네, 저는 6년 전에 커다란 교통사고를 좀 당했어요. 24톤 덤프트럭에 제가 치여서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목이 15cm가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병원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너무 우울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태어나는 날에 너무 특별한 공연이 있다고 꼭 봐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붕대를 감고 가서 만난 분이 안재우 선생님이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공연을 보면서 굉장히 우울한 생활을 했던 제가 너무 웃고 행복함을 되찾아서 다시 살았으니까 이 행복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머 선생님! 아 이게 뭐... 우리 새로운 인생에 또 뭔가의 새로운 것을 찾게 해준 바로 그 장르가 포카술이 아닌가 또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장 선생님께서도 앞으로의 바람이 있습니까? 또 제가 한 영화 때문에 이제 한 2, 3년 지금 못했는데 이렇게 두 분처럼 이제 공개적으로 어린이 뭐 찾아다니면서 예. 공연을 할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야. 그리고 그 무대에서 어르신 네. 이렇게 그 포커스 공연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 보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이 노인 내가 어디 가서 박수 받습니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수, 아, 박수 예. 예, 가장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의 주인공 안재우 씨께서는 앞으로의 또 꿈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국의 포커스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제가 큰 대형 프로젝트를 하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복화술 합창단입니다. 오. 예. 이 공연이 완성이 되면 첫 무대를 네. 스타킹과 함께 우와. 멋지게 한번 출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첫 무대 스타킹에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복화술사 우리 안재우 씨야 우리 멋진 제자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파워, 정확한 썸, 11살 탁구신들의 눈을 뗄 수 없는 놀라운 실력. 조용필과 성시경이 스타킹에 떴다? 진짜 모창대회 1등은 누구? 씨름계의 새별을 찾아 강호동을 넘어뜨린 진짜 천하장사는 누구? 스타킹 기대하십시오. 가자! 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풀 HD 블랙박스.